연우는 정말 착한 아이야. 착하니까 여기에 앉혀줄게. 만약 저번처럼 나쁜 짓을 하면 혼내줄 거야. 봐, 여기 상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생긴 거잖아. 착한 일만 하면 언제까지나 옆에 있어줄게. 알았지, 연우야? 마스터, 일어나세요. 어? 벌써 일어나셨네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마스터, 오늘 아침은 토끼 모양 계란 후라이를 했어요. 아, 그거 보셨구나. 토끼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마스터에게 더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트윈터 했을까 했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마스터와 저 둘만 볼 수 있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일어나셨으면 얼른 나오세요. 마스터가 준비를 하고 나오시면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차려놓을게요. 얼른 일어나요. 얼른. 마스터에게 드릴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뭐? 너 안 먹어? 그럼 내가 먹을... 아, 안 돼요! 아, 아니, 그게... 이건 마스터의 몫이니까 계란 후라이가 부족하면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마스터한테... 연호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난 그냥 이 녀석이 안 먹고 남기면 아까우니까 먹으려고 했던 거라고. 그런 걸로 옐로우가 저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어. 시끄럽군요. 내가 뭐 시끄럽냐? 너넨 다른 건 없어? 맨날 그 패턴 지겹지도 않나? 이래서 어린 것들은. 난 대충 다 먹었으니 먼저 나가 있을게. 너희들도 준비 다 되면 얼른 나오시지. 조금이라도 늦으면 마이 허니만 태우고 가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유리라면 정말 태우고 가버릴 것 같군. 응? 나 다 못 먹었는데? 차라리 집에서 계속 밥을 먹으면서 아예 등교를 안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 돼! 아카데미에서도 지구를 지켜야 하니까! 마스터, 오늘도 리무진을 타고 함께 가는 거죠? 마스터 옆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요. 마스터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옐로우, 어제도 지난번에도
계속 이 녀석 옆자리는 네가 앉았잖아. 오늘은 나한테 양보하라고. 나도 이 녀석이랑 나란히 앉아서 가고 싶어. 자리라면 많지 않아? 왜 굳이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지? 쿠야, 이 녀석 옆에 있으면 재수 없는 은발머리 녀석이 뭘 못 던질 테니까 여차하면 이 녀석을 방패로? 설마 이 녀석을 때리지는 않겠지? 마치 제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들리는군요.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벌써 시간이... 저기요! 저는 마스터 옆자리에 앉을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이요. 그래, 알았어. 가끔은 바꿔주라고. 너무 독점하는 건 안 좋아, 옐로우. 저는 양보 안 할 거예요. 어? 너 괜찮냐? 옐로우, 너 평생 히로인 옆에 붙어다닐 기세로 말하는데? 마스터는 내가 옆에 앉는 게 싫어요? 그렇죠, 마스터! 너희들, 안 나오고 뭐해? 연우야, 이것 좀 먹어봐. 너 주려고 쿠키 구워왔어. 연우야, 이거 봐. 너 주려고 이 모자 만들었다. 어서 써봐.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연호야, 이거 너 줄게.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네가 생각나서 샀어. 아, 감사합니다. 안에 무슨 그림이 있나요? 같이 볼래? 마스터! 역시 여기에 계셨군요. 갔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식당에는 마스터가 없으니까요. 정말로요? 아, 저는 괜찮아요. 마스터 드세요.
전 마스터 입에 무언가가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요. 아, 마스터, 저는 정말로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픈 건 무섭지 않아요. 걱정? 마스터가요? 제가 아프면 마스터가 걱정하나요? 간호, 정말요? 내가 아프면 간호해 줄 거예요? 계속 옆에서? 아, 아니에요. 지금은 아픈데 없어요. 아, 맞다. 마스터,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어떤 여학생이 주었는데요. 처음에 절 놀리는 줄 알았는데 아까 읽어보니 이 책에 재미있는 게 많았어요. 네! 마스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 찾았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어때요? 정말 예쁘죠? 마스터, 왜 그러세요? 음? 예전 일이요? 놀이공원. 마스터, 그럼 그 이후로 놀이공원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멋진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놀이공원. 이 그림책에 그려진 게 실제로 있단 말이죠? 어떤 느낌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네? 정말이세요, 마스터? 진짜로요? 정말로 진짜요? 마스터랑 저랑 둘이서 회전 목마를 타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냥 단순히 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마스터랑 둘이서 간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 마스터랑 단 둘이서 놀이공원에 갈 수 있다니. 마스터의 추억이 담긴 회전 목마를 단 둘이서 탈 수 있다니. 너무 기대돼요. 마스터, 지금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역시 무리겠죠? 전 벌써부터 기대돼요. 아, 마스터와 둘이 갈 수 있다니.
정말이세요, 마스터? 마스터, 전 정말로 마스터가... 어? 연우야! 너 먼저 교실로 온 거야? 교실로 돌아갈 거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우린 너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 저게 뭐야? 연호야, 너 도시락 먹은 거야? 네? 아, 네. 제가 점심거리가 없어서 도시락을 나눠주셨어요. 뭐, 됐어. 일단 아쉽지만 남은 점심시간이라도 우리랑 놀자, 어? 아, 잠깐만요. 저기... 저기... 좀 기분 나쁜걸? 분위기 말이야, 분위기. 너 오늘 점심에 연우랑 단둘이 있었다며? 네가 병아리에게 앙큼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애들이 떠드는 걸 우연히 엿들었어. 아무튼 연우랑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닐 테지만 핫5와는 가까이 지내면 귀찮은 일을 많이 만들게 될걸? 동화책? 아까 애들한테 받은 그거? 난 그거 장난으로 준 줄 알았는데 그걸 너랑 봤다니 참. 아무튼 별일 없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여자들의 질투는 무섭거든. 만약 남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말해. 같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어? 왔어? 어서와, 마이 허니. 테이는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오늘은 저녁 늦게 끝나는 날이죠. 옐로우는 아직 안 왔어. 너랑 같은 반이잖아.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문자? 옐로우한테 온 거야? 아, 역시 어려서 모르는군. 문자 메시지보다는 전화를 거는 것이 여자의 마음을 여는 지름길이란 말씀. 안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기 싫거든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기본적으로 통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녀석은 말하는 게 할아버지 같아. 내가 제일 연장자로 느껴지지 않아서 다행이군.
오늘은 정말 지옥이었어. 하루 종일 만석이라니. 오늘 손님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평일인데도 항상 그래요? 지난주보다 손님이 더 많아졌지? 점장님은 싱글벙글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아르바이트비를 높게 협상하는 건데 손해봤어. 마스터, 다녀왔어요. 연호가 오늘 우리 가게에 왔거든. 마스터, 이거요. 당근 케이크예요. 마스터, 이거 좋아하셨죠? 오늘 만들어진 신선한 거니까 분명 맛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난 잘 준비하러 갈게. 마스터, 케이크 방으로 가져다 드릴까요? 오늘도 일기 쓰실 거죠? 그럼 이거 먹으면서 쓰는 건 어때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케이크 가지고 들어갈게요. 마스터, 저 들어갈게요. 마스터, 케이크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차도 한 잔 타왔어요. 반주에서 가져온 건데 라즈베리예요. 그리고 자, 마스터. 에이, 사양하지 마세요. 자요. 아. 그렇죠. 이 당근 케이크는 정말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마스터, 마스터, 저기 있잖아요. 저 착해요? 마스터가 보기에 제가 착한가 해서요. 정말요? 뭐요? 제가 케이크를 가져다 준 것 때문에 마스터는 기쁜 거죠? 그렇죠? 마스터! 저 있잖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더 착해질게요. 저는 마스터가 정말로 좋아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항상 지금처럼 환한 미소를 보여주세요. 전 마스터가 옆에 있어준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마스터가 웃을 수 있다면 내 몸이 부서지고 태워지고 제가 되어도 좋아. 자, 마스터, 이것 마저 드세요.